두 딸은 매일매일 다른 색깔로 저에게 사랑을 줍니다. 팔을 담가요. 유라 잘한다. 자식의 살갗과 냄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효재입니다. 하나님에게 사랑을 왔습니다. 이런 낙이 없다면 사랑할 맛이 덜할 겁니다. 자. 너무 좋아. 아이고 엄마 기운이 뻘쩍뻘쩍 난다. 자. 오빠 하지마. 이제 곧 갈 거야? 한 30분 뒤에? 너네 잠든 거 보고 가야 돼서 빨리 잠들어. 이렇게. 어우 자켓에 이불도 덮었어. 리돌리도. 자고 있어. 다른 사람이 부모가 될 수 있었는데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 집에 왔기 때문에 그게 되게 미안했어요. 이런 집 말고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집 있잖아요. 물론 다툼도 있고 고민도 있고 어느 집에 그런 거 없겠어요. 어두운 면이. 근데 어두운 면이 다가 아니라 밝은 면이 어두운 면보다 더 많은 집에 갔으면 애가 더 훨씬 더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빠도 없지. 엄마 혼자 있는데 더군다나 연예인이야. 애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더 열심히 진짜 앞바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바깥의 외부에서 보기엔 제 안을 모르니까 제가 초안 상황 제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일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드센 줄만 아시는데 전 정말 힘들었거든요.